오늘 뉴스는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권으로 추락한 국제 유가로 시작합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이 무려 300% 넘게 폭락하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브렌트유 또 두바이유와 함께 국제 유가의 가격 지표로 활용되는 이 WTI가 마이너스로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인데요. 수요 감소와 선물 만기가 겹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 코로나19 여파가 이어지면 또다시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먼저 오수영 기자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전 개장과 함께 10달러선이 무너진 다음 달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오후 들어 마이너스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배럴당 마이너스 40달러 32센트를 기록하다 마이너스 37달러 6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전날보다 300%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가가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TF 기자회견에서 전략 비축유 7,500만 배럴을 채우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great time to buy oil. We have 75 million gallons right now capacity. That's a lot. We're going to get either ask for permission to buy it. 사상 첫 마이너스 유가는 다음 달 선물 계약 만기를 하루 앞두고 벌어졌습니다. 만기가 지나면 현물을 떠안아야 하는데 저장 시설이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오는 6월 인도분으로 갈아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갈 곳이 없어 유조선에 실린 채 있는 WTI는 1억 6천만 배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유가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이제 비축을 늘리는데 창고가 다 차버린 상태라서 엄청난 재고 관리 비용이 필요한데 일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받고 석유를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석유를 파는 상황까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오는 6월 인도분이 거래되면 WTI는 마이너스를 벗어나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제 활동의 재개 여부가 국제 유가 반등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